잔치 벌렸네. 된장국 잔치 벌렸네. 무슨 된장국 잔치 벌렸냐? 아하하하하하. 바로 이 고구마 순 된장국. 여러분, 누구도 이거를 끓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장옥 열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고구마 순, 잎 달린 순을 따가지고 김치도 담았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지금 보름도 넘었어요. 자, 오랜만에 내가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한 줌을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도대체 과연 이 맛은 어떨까 하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우,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된장국 뭐 양념도 별거 안 넣었어요. 한두 가지, 네, 세 가지밖에 안 넣었습니다. 마늘도 안 넣고 양파도 안 넣고, 원래 양파 된장국에 넣는데 제가 그 맛을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양념 맛으로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꼭 기본인 이 천연 조미료 제가 만든 거, 이거 없는 분들은 마트에서 요즘 천연 조미료 판대요. 저렇게 갖고 된장 넣고 천연 조미료 넣고 팔팔 끓으면 저거 썰어놔서 준비해 놓은 것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팔팔팔팔 3, 4분 끓으면, 끓기 전자 끓고 있는 중에 저 청양고추를 넣으셔야 돼요. 저거는 꼭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을 어마어마하게, 감칠맛을 내주고 깊은 맛을 내주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대파만 한대 넣어도 되고요. 반대 정도 넣어도 돼요. 있는 만큼 전 냉동실에 있는 거 넣습니다. 저거만 넣었어요. 왜 마늘 안 넣느냐? 여러분, 모르신 분, 제 방송을 안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마늘을 넣으면 아무 넣어도 효과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안 넣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만 넣어갖고 맛을 보니까 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와우, 너무 맛있다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순 줄기만 드시지 마시고, 이파리, 된장국, 우순을 하면 좋지만 우순을 판매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 달린 줄기를 사시면, 이파리 줄기는 해먹고 싶은 거 해서 드시고, 이파리만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줄기는 한뭐 대여섯 개만 조금만 넣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끼 정도 먹을 것만 끓이세요. 전두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하고, 다음에는 이제 또 생기면 꼭 필히 김치를 반만 담고 된장국을 몇 번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베타카로틴이 줄기보다 200배가 더 높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폴리페놀이 4배가 더 높고 루테인이 11배가 더 높아요. 우리가 루테인 성분을 먹어줘야 되는데, 하루에 고구마 순 줄기 13개 정도 먹으면 루테인 하루 권장량이 된대요. 순하고 이렇게 줄기 같이 먹으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줄기보다 11배, 그리고 줄기보다 200배 베타카로틴이, 이거 항산화 항암 효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구마 순 잎까지 꼭 요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꼭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